아, 여긴 청취자가 많으니까 내가 실례하면 안 된단 말이야. 퇴근하시죠 뭐. 예. 채님은 못 집니다 제가. 예. 김경환 씨가 히히히히만 따라하면 안 돼. 저거 하는 순간 저거 하는 순간 욕먹지. 저 결에 안 벗어나는 위트가 되게 힘든 거 같아. 진짜 힘들어. 맞아. 아, 잠깐만. 아, 현무 형도 한번 했네. 12월 1일. 2015년 12월 1일. 진짜? 어? 형 했어요? 10년 전요. 취업시장의 능력자 해맨 선생이 이 취준생을 모아놓고 큰 말씀 하십니다. 어, 이게 좀 아나운서 톤이다. 한마디로 참 쉽죠잉. 이 전법을 구사라는 우와. 건데 이게 말처럼 형님은 또 라디오 오래 해가지고 어, 뭐 연기야 뭐. 말을 워낙 잘하네. 전현무의 전현무의 음악 캠프. 아, 네이커콘의 음악 캠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그치. 이름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아니구나. 저도 나도 긴장했어. 더 데이비드 보이의 지기 스타더스트. 나 저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. 이게 또 너무 외국 발음처럼 하면은 재수가 없단 말이지 사람이. 제네 아이코의 10,000 hours. 아 재수 없어. 10,000 hours. 그래서 담백한 게 좋다. 아, 이게 문제인데. 괜히 골랐다. 저게 어렵더라고. 더 펜데로사 트윈스 플러스 원의 저렇게 하면 안 돼. 바운드. 그게 좀 분리가 어려운데. 더 펜데로사 Twins plus one. 개꿀. 너무 가짜잖아. 네 국어 한번 해줘봐. The Panda Rosa Twins plus one bound. 그것도 재수 없어. 아니 회장님 항상 영어를 못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어려웠는데 청취자들이 한국 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의 영어 발음으로 해야 되는지가 되게 고민이 중간. 중간. 아 딱 중간. 그러니까 너무 팬더로사 트윈즈 플러스 이거랑 지금 데니고 했던 거의 중간. 너무 잘하면 안 돼. 형 해봐. 응? 형 해봐. 더 팬더로사 트윈 플러스 원. 바운드의 노래입니다. 바운드의 노래입니다. 아니 저 팬더로사 트윈스 원의 노래가 바운드야. 아 그래? 제목이 바운드야? 아 제목이 바운드. 음악 똥멍청이 왔네. 트윈스 그래도 형이 산 갔다 오니까 긴장이 좀 풀렸어요? 약간. 밖에 나가면 좀 긴장 풀리는 거 있잖아. 그래 집에만 있으면 괜히 오만 가지 생각 들어. 맞아 맞아.